유한타증권 부처지점에 박현상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현상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상승폭이 줄고 또 코스닥은 하락세로 반전이 됐는데요.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장 시작한 지가 35분 정도 된 상황인데요. 이게 투자 전략이 두세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그만큼 시장 투심이 굉장히 얇다라고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제 그제 시장 봤을 때 오늘까지 똑같고요. 외국인 선물에 좌지우지되는 굉장히 약한 장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이슈 같은 경우에 다른 분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 자체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지금 9시 35분 시장으로 봤을 때는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9시 초반때는 기존 메타버스라든지 게임 섹터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쪽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고 삼성전자라든지 네이버 그리고 LG와 같은 기존 대형 주단 같은 경우가 나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대형주가 가고 코스닥이 안 가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되돌림이 약해지면은요 낙폭과대 종목들이 오르게 되고 기존 주도주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모습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 보시는 게 일단 지금 시장에서 맞을 것 같고요. 기타 게임주 같은 경우도 조금 전까지 괜찮다가 조금 갑자기 지금 무너져나 있는 모습. 이거 자체가 시장 속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것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바닥을 우리가 항상 논을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닥 같은 경우는 내가 항상 바닥을 한번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르고 난 다음에 바닥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시장이 하락할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가 매매가 나오는 거고요. 경험적으로 낙폭과대 후 이외에는 기존 주도주가 다시 오르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가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투신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2천억을 사고 있고 선물이 3,300억을 매수를 하는데 외국인 선물이 3,000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고 금융투자에서 1,100억 정도 현물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기금 673억 정도 매수. 이거는 전형적으로 선물 해치 플레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단순하게 아 지금부터 반등이 무조건 나온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것보다는요. 그것보다는 시장 자체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 메리트는 좀 있지만 본격적인 상승을 논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게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 같은 경우가 하나의 트리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이 지금 롯데케미칼 6% 정도 급등, 대한유화가 9% 정도 급등 나오거든요. 이 급등 이유가 뭐 외국계 증권사 JP모건에서 매수 상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전까지 웬만한 그 화학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업종 피커 논란 때문에 뭐 이를테면 반등 아무것도 없이 빠져다가 오늘 그 업종 피크아웃이 끝난다는 시그널을 우리가 보이진 못했거든요. 단순히 그쪽 보고서 하나만으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뭐 금호석이라든지 기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쫓아가는 모습은 그 지나치게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분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이슈 플레이라든지 기타 다른 뭔가의 트리거가 필요하지 않은 그죠? 나오지 않으면 종목들이 끌어가기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런 변동성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쫓아가기 힘들다 아니면 쫓아가기 싫다 이럴 때는 현금 들고 일단 가만히 있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좀 더 기민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 싶을 때는 지금 장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주도주 매매 플레이할 것을 권유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보수적인 접근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저희가 이럴 때는 강한 종목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럴 때 왜 맨날 강한 것만 얘기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강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시장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형주 쪽보다는 LG노텍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LG노텍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도 매우 잘 나왔는데 최근에 보고도 살펴보시면은 그 패키징 기판 쪽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모습은 확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나온 보고서 같은 경우도 카메라 쪽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 LG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 수혜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전일 시장, 미국 시장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애플도 좋았거든요. 애플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폰 판매 자체가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는 게 LG노텍 주가, 애플 주가를 같이 대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도 좋긴 좋았지만 4분기 같은 경우도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특히 패키징 인파 말씀을 드렸고 기타 여러 가지 부문 자체도 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입장에서 LG노트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35만 원, 손절가 29만 원 같이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LG 이노텍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